수명 연장 프로젝트 건강업, 울산업. 안녕하세요, 박성원입니다. 하지 정맥류의 증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보다 넓고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다리에 불편감이 느껴져도 하지 정맥류 증상임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상태가 악화되어서야 병원을 찾는다고 합니다. 건강업 울산업 오늘 이 시간에는 하지 정맥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강병환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네, 선생님, 하지 정맥류 단어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 류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류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말로 꽈리라고 합니다. 그 꽈리라는 게 뭐냐 하면은 혈관이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류라는 단어를 쓰는 병이 뇌동맥류, 혈관이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른 다른 병들도 있는데 하지정맥류는 이렇게 다리에 있는 정맥이 부풀어 올라서 보이는 것. 예전에 혈관이 튀어나오는 것을 하지정맥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보이는 양상을 보고 류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것이고요. 실제로 하지정맥류 같은 경우는 겉으로 보이는 게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하지정맥류라는 게 잘못된 용어이기는 합니다. 하지정맥류가 있으면 흔히들 다리 혈관이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오는 걸로 얘기하는데요. 그렇다면 다리 혈관이 튀어나와 보이면 다 하지정맥류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혈관이 보인다고 해서 모두 다 하지정맥류는 아닙니다. 우리 손등에 혈관이 보이는 것처럼 피부가 얇거나 그리고 상대적으로 피부가 하얀 분들은 정상적인 혈관이 도드라져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인다고 모든 것이 하지정맥류는 아니고요. 하지정맥류라는 다른 증상들이 동반이 되면은 하지정맥류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하지정맥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 다리 혈관이 튀어나와 보이는 건가요? 혈관이 특히 정맥이 이제 고장이 나게 되면은 그 정맥에 피가 계속 정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정맥벽이 어느 정도까지 유지를 하게 되면은 혈관이 늘어나지 않고 견디게 되는데 그 상태가 지나게 되면 혈관벽, 정맥벽이 더 이상 유지를 못하게 되면은 혈관이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보통 혈관이 고장나기 시작한 지 5년에서 10년 정도 지나서부터 혈관이 도드라지기 시작한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겉으로 혈관이 보이는 분들은 아, 이미 조금 진행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다리 혈관은 튀어나오지 않았는데 정맥류가 진행이 되고 있으면 몸에서 느낄 수 있는 증상이 있을까요? 네, 혈관이 튀어나오지 않아도 이 혈관이 고장이 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다리가 오후가 되면 많이 무겁다거나 붓는 느낌이 들 수가 있고요. 쉽게 다리가 피로해지기도 하고 뭐 저리거나 쥐가 잘 나는 그런 증상들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발이 시리거나 화끈거리는 느낌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혈관이 없더라도 그런 증상이 있으면은 하지정맥류를 먼저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하지정맥류는 증상에 따라서 여러 단계로 구분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하지정맥류는 겉으로 보이는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수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연기 같은 경우는 겉으로 혈관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고요. 그리고 일기는 잔잔한 실핏줄이 생긴다거나 혈관이 비쳐 보이는 경우를 일기라고 합니다. 2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드라지는 혈관이 있는 경우가 2기고요. 3기는 이제 다리가 붓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4기가 되면은 다리 피부에 습증이 생긴다거나 피부가 두꺼워지는 그런 피부 변화가 생기고요.
5기와 6기는 이제 피부에 궤양이 생기는 좀 심한 단계가 되는 거죠. 근데 0기라고 해서 증상이, 그러니까 불편한 증상이 별로 없고, 5기, 6기가 돼서 불편한 증상이 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환자들에 따라서 0기이지만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5기, 6기지만은 실제로 불편한 증상을 전혀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흔히들 하지 정맥류는 미용상 신경이 쓰일 뿐 질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굳이 치료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곤 하는데요. 하지 정맥류를 그냥 두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네, 하지 정맥류라는 병이 다리에 피가 계속 정체가 되고 노폐물이 쌓이는 병입니다. 그렇게 정체가 되고 쌓이는 혈액과 노폐물 때문에 이 병이 진행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은 피부의 변화들, 습진이나 피부가 두꺼워지는 그런 게 생길 수도 있고, 심하면은 피부 궤양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에 많은 양의 피가 고여 있는 상태다 보니까 전체적인 혈액순환에도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지정맥류가 심한 분들이 손이 저리거나 시리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원인 모르게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하지정맥류는 미용적인 문제가 아니고 혈액순환의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하지정맥류는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 병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하지정맥류의 검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하지정맥류로 인한 불편한 증상이 있거나 겉으로 혈관이 보이는 분들은 하지정맥류 검사를 초음파로 하게 됩니다. 혈관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면은 이 정맥 속에서 혈액이 정상적으로 흐르는지 아니면 고장이 나서 역류가 있는지를 색깔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직접 알 수가 있습니다. 검사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 말고 검사를 받으시면 되고요. 검사 자체는 한 5분 정도 걸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홈쇼핑을 보면 보정속옷 판매가 늘고 있는데요. 이렇게 몸에 꽉 끼는 옷은 정맥순환을 방해해서 하지정맥류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요가 동작 함께 배워보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배워보실 자세는 다리 전체의 순환을 도와주면서 균형 있는 라인을 만들어주는 자세입니다. 자, 다리를 어깨 두 배 정도로 벌려주시고 양손 허리 가볍게 잡습니다. 자, 오른발 오른쪽 90도, 왼발을 60도 돌려서 몸통 오른쪽으로 회전해주세요. 자, 마신 호흡에 양팔을 머리 위로 올려 손바닥 정면 향합니다. 내쉰 호흡에 상체를 기역자로 숙이며 양손은 골반보다 살짝 위로 올려 뒤쪽 방향으로 뻗어주세요. 마신 호흡에 제자리 돌아왔다가 내쉬며 조금 더 양팔과 상체를 서로 반대 방향으로 길게 뻗어줍니다. 천천히 10번 반복해주시고요. 어깨와 등이 구부정해지지 않도록 길게 뻗어내세요.